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요,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아주 호기롭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내가 5분 드리겠소. 벼락을 때려서 나를 태워주기든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하든지 하여튼 해보시오. 그러나 5분 후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없소. 이런 생떼를 부리면서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사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불신앙의 마음이 점점 싹트고 그래서 결국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잉거솔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때로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는 합니다. 특히 무언가 소망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회의에 빠지죠.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기는 하는 걸까? 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회의에 푹 빠져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까닭없는 고통이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쳐봐도 이유를 여쭤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감감무소식이에요. 욥기 23장 8절 이하를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래서 욥은 깊은 절망과 회의에 푹 빠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그가 구할 때에 엄청난 응답의 불이 임합니다. 그 결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임한 응답의 불,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영적 파탄 상태죠. 이러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챌린지, 도전을 해갑니다. 그것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이 불을 내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보자는 겁니다. 둘 중에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우상제단에 제물을 놓고 간구를 합니다.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 내려주세요. 감감무소식.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찢고 훼손하면서 피 철철 흘리고 외쳐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죠. 30절 말씀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당시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내팽개쳐져 있던 거지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쌓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은 종교적인 요식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해요. 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려고 해도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 있지 않다면 제사 드릴 수도 없고 또한 어디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얼마든지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무너진 제단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또 응답에 불을 담아내지 못하는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어떤 분은요, 예배단이 와르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나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가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봉사도 하게 놔둬, 수고도 하게 놔둬, 헌신도 하게 놔둬, 헌금도 하게 놔둬, 다 하게 놔둬, 기도만 못하게 해. 어떤 분은요, 물질의 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노터치. 그래서 십일조도 빼먹고 돈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져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의 단이 무너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경건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신에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의 무너진 제단과 같은 부분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태리의 한 미술가네요, 암브로시우스 감독, 목사님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에요.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수천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막아섭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한 다음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강박한 심령으로 그냥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황제가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왕도 죄지었지만 성전 들어갔잖아요. 당신이 다윗왕을 빙자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를 본받으십시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촌철살인 것 같은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 메시지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마음이 꽉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꼬꾸라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아까 그 그림에 담긴 겁니다. 황제는 그 후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이걸 끄집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무엇보다도 축복입니다. 왜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회개할 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응답의 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절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다 해도요, 응답의 불이 그 삶에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드디어 복음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때 처음 하신 그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제단에 무너진 부분 없는지 점검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응답의 불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해서 구하라. 엘리야가 응답의 불을 받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요, 그 제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죠. 그 열두 아들이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거대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단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즉 그는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응답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쌓는 제단에 대해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거론을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천사와 끝까지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야, 네가 이겼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냥 아들이 그냥 팔씨름한다고 아빠 손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지만 택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빠가 일부러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칭찬해주는 거예요. 와, 네가 이겼어. 힘세졌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막 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며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어.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징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은 그때까지 그 이름 그대로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새 이름을 주십니다. 즉 이제부터 남을 속여야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삼아 승리자의 인생을 살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로 수축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언약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응답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상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의 불을 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삼풍 백화점 무너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풍 백화점 무너진 그날에 제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바로 그 삼풍 백화점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장모님께서 묻는 거예요. 야, 너 그 백화점 왜 가는 거니 지금 우리?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 커튼 재료 사러 가요. 그 저희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백화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살려면 반포지하상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포지하상가. 제 아내는 삼풍백화점을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군대가 있죠. 애 하나 키우느라고 힘들죠. 조금 백화점 한번 가가지고 눈요기도 하고 커튼거리도 사고 숨도 돌리고 좀 탁
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포지하상가. 근데 엄마, 그 저희 장모님이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허둥거리는 반포지하상가, 반포지하상가, 반포지하상가.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포지하상가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가게 들어가서 그 커튼거리를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그 시점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1,500여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야,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장모님 말씀 안 듣고 삼풍백화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가가지고는 지금까지 애 하나 딸린 호라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이게 내가 왜 이거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이것은 이 성경처럼 기록되어 있는 활자화된 또는 그냥 내 귀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려온 그런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here and now, 오늘 이 시점에 내게 확 다가오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감동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모님이 평소 딸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겠습니까? 야, 살아갈 땐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해. 너 공부는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많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줬겠죠. 예를 들면 그게 로고스의 말씀. 그렇지만 삼풍백화점 가던 그 상황에 가지 마! 반포지하상가 가야 돼! 여러분, 그것은 here and now. 그 시점에 딱 그 딸에게 주는 장모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이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오고 내 심령에 딱 다가오면, 아! 이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힘이 써지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것이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요,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 2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돈 한 푼 없이 고아원 운영하면서 잘 먹여 살렸습니다.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고아원이지만 이분이 오로지 기도만으로 매순간 매순간 기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을 따져보고 오늘날 미화로 환산해 보니까요, 720만 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드릴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내용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는 어떤 때는요, 며칠 동안이나 성경을 뒤져,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하면서 막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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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할렐루야, 여기 있군요 주님.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즉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언약에 담겨있는 그 이름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무너진 제단 수축하던 엘리야처럼,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의 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일대 접전을 벌이는 엘리야,
무너진 제단 수축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의지하여 응답의 불을 구했습니다. 근데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함께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제물을 쫙 버려놨어요. 근데 그 제물 위에 물을 콸콸콸콸 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태울 장작더미에도 그냥 물이 다 흘러넘치도록 흠뻑 젖도록 물을 다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제단 둘레에 그가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꽉 차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 두 번, 세 번 쫙 붓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할까?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 올려놨는데 그 위에 물을 콸콸 부어서 물이 제물과 장작을 다 적시고 도랑에도 가득 찼더라.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어느 바보가 장작더미를 바짝 말라놓은 장작더미가 아니라 물에 젖은 장작더미를 캠프파이어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불 안 붙잖아요. 바짝 마른 장작을 버려놔야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멀쩡한 장작에도 물을 그냥 다 철철철 붙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 가지고 있습니까? 도랑에도 또 왜 물을 가득 채워넣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뻑 젖은 제물과 장작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그 임하는 불로 확 태워버려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응답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오픈을 했다죠.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교인들과 불철주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랬더니 얼마 안가 진짜로 망하더라는 것이죠.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것이죠. 재판에서 술집 주인 왈, 교회가 불철주야 기도해서 망했으니 손해배상금을 내게 나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왈, 아니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자기가 장사 못해서 망한 거지. 그 모습을 보던 재판장 왈, 증거 불충분으로 술집 주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술집 주인이 확실히 믿으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들으셨던 그런 유머지만 아이고 들으면서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고 마는 유머 중에 이런 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기뻐하시며 응답의 불을 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돌파기도의 세 번째 시간에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 자녀, 전도사님 자녀, 중직자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받고 나 목사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기 주변에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꼽아봐도 목사님 한 분 없죠. 장로님 한 분 없죠. 중직자 한 사람 없죠. 그야말로 자기는 요즘 말로 영적 흙수저더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영적 흙수저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흘러내리는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도 내게는 없으니 야, 이거 난 안 됐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흙수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했던 사람마다 진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영적 흙수저인 자기를 충영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다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지금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 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에 대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불을 체험한 엘리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이 수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